코에서 일하다가 만난 사이에요? 아니요. 네? 유니콘에서 같이 일할 뻔했는데 제가 바로로 오는 바람에 못했죠. 근데 워낙 실력이 좋아서 제가 인맥으로 남겨놨습니다.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. 아, 잠깐만요. 터진 거 아니죠? 네, 터졌습니다. 아들놈이 대학생 됐다고 아버지 카드 들고 나가서 또 술 처먹는다고 5만원 긁었어요. 재벌 아들이 5만원 큰일이네요. 저 아드님이 대학생이면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이시네요? 아니요, 저는 뭐 보통이죠. 우리 때는 뭐 서른 넘으면 중학생이 들을 때라서. 네. 뭐 요즘 세대야 결혼이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. 아, 두 사람은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? 아니. 네. 아, 두 분 생각이 다르시네. 그러면 우리 박 감독님은 왜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? 그냥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. 좋죠. 네. 그럼 빨리 하셔야죠. 지금이 딱 좋을 땐 것 같은데. 그렇긴 한데 시기는 딱히 상관없습니다. 타면은 왜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? 아, 그냥 지금이 좋아요.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. 저 하나 먹이 살리면서 저 하나 돌보기에도 벅차고요. 아유, 나는 그런 생각 못 해봤을까. 참.